반갑습니다. 지구학 성적 폭발해인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능도 서서히 끝이 보이네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은 기간, 이제 마지막 실전 파이널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 대비 노바지구학 1, 2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진행은 일단 지구학 1은 총 6회분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구학 2는 4회분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구학 1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테스트 시험 보게 하고요. 그걸 선생님이 바로 이제 해설하는 강의를 업로드 시켜드릴 거고요.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따로 스튜디오에서 연출로 여러분들하고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선생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실제 여러분들 수능 점수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여야 돼요. 그냥 뭐 되게 독특하고 난해하고 그냥 뭐 기발하고 뭐 이런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두 달 남짓 남은 수능에 꼭 나올 만한 개념과 문제 풀이 방법을 수능과 똑같은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능 만점을 나오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능 만점 나오게 하는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존에 놨던 기출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매번 출제를 하는 거겠지. 그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기출이 뭐 지구학 1도 마찬가지고 지구학 2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진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세세한 곳에서 출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지형들이나 기출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다시 지문으로 반복돼서 출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지문 같은 것들은 좀 집어넣어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인데 계산 문제가 예전보다 조금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가 되게 어려워진 계산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딱딱 맞아 떨어지게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정확하게 정수나 이런 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크기를 비교한다거나 뭐 경향성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계산들을 좀 연습하도록 좀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 입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자료집, 그림이나 자료가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라고 하는 건 그 그림과 자료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똑같은 그림하고 똑같은 자료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어떤 형태의 개념의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문제는 그림은 똑같지만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연계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자료나 그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EBS 연계교재들은 이렇게 파이널에서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존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을 평가원에서 꼭 한 문제 정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는지를 출제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개념이야. 중요한 건 개념이야. 그 심리형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념들을 연습을 할 건지 뭐 그런 개념들을 연습하도록 선생님이 좀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개념 연습을 통해서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켜 그게 점수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모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출, 연계, 중요 개념, 심리형 이게 한 가지로 묶여버리면 그게 가장 좋고 수능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수능에 가장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의사를 이제 여러분들 진행을 할 때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잖아요. 선생님 강의 절대 먼저 듣지 마세요. 일단 모의고사잖아. 실제 수능하고 똑같은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독서실이든 학교든 집이든 상관이 없고요. 실제 수능하고 똑같이 30분 시계를 딱 저게 재가지고 시험지도 절대 먼저 펴지 마시고요. 먼저 시간을 먼저 딱 누르시고 나서 시험지 받자마자 문제 쭉 분석을 하고 실전하고 똑같이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30분 주세요. 그냥 한 번 딱 보지 마시고 그냥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장에서 선생님이 진행한 학생들도 똑같은 조건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초벌로 풀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OMR에 마킹까지 똑같이 하세요. 30분 안에. 그래서 마킹한 OMR을 가지고 채점을 하세요.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모의고사 하나 풀어보는 거는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 가져다가 그냥 쭉 풀면 되잖아. 여러분 초벌로 푸는데 보통 한 15분이면 풀잖아. 단순히 이거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전하고 똑같은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드세요.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0분 재가지고 문제 분석, 풀이, 검토, 마킹까지. 그래서 마킹된 OMR 시험지 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여러분들 점수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강의도 이제 강의 내용도 자체도요. 문제를 쭉 풀어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문제에 도대체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출제를 했는지 그거 위주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도 결국은 개념이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개념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수능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마지막 파이널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파이널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제 열매를 거둬드려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열매를 따먹어야죠. 마지막 두 달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쭉 열심히 해가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나올 겁니다가 아니고 나옵니다. 선생님 자신하고 믿습니다. 자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 실전 모의사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